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 진상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젠가 사건 반장에 나온 사연이긴 한데 저는 또 전문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세세하게 한번 봅시다. 뭔 내용인지. 제목 알풍당당 생수 절도녀 원제 절도녀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저희 집 문 앞에 둔 생수 다발이 통째로 없어져가지고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더니 CCTV 확인하고 아이고 청각! 새벽에 옆집 여자가 데리고 갔네! 이런 말을 들었고 바로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쪽이 새벽에 제 생수를 가져가셨는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나름 최대한 좋게 정말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1시간 뒤에 외출을 합니다. 그때 다시 저희 집 앞에 두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형사가 CCTV 분석 스샷을 저한테 보냈는데요. 보니까 그 여자는 출석 명령 3회 불응은 물론이고 경찰과의 문자 대화에서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 앞에 방치해둔 사람 잘못이잖아요. 크크크크크. 특히 이 크크크크크 이거를 셀 수 없이 붙이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난인 줄 아나 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경찰이 저한테 출석을 요구했고 바로 달려가 다시 조서를 꾸몄는데요. 그러다 어제 새벽부터 경찰 두 분이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집 앞에서 그 여자 수갑 채워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저한테 말해주길 그 여자가 모든 걸 시인하고 피해자인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달라는데 괜찮겠느냐 이걸 물어보길래 저는 알았다 하고 흔쾌히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 뒤에 자고 일어나니 문자가 도착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먼저 CCTV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 맞죠? 얼굴은 기억이 안 나나 체형이라든가 머리 길이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 경찰서 00 형사입니다. 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그 여자 아까 사과한다고 문자 이제 번호를 준 거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땡땡 2호입니다. 생수 금액과 예금 주명, 은행,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안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문자 한 통 띡 보내가지고 이러는 게 맞습니까? 좋은 마음가짐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당신의 절도로 인해서 저 그리고 여러 경찰분들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이거 어쩔 겁니까? 당신의 절도만 아니었다면 다른 큰 사건이든 강력사건에 주력을 했을 테지 말이죠. 예? 입장 바꿔 얘기해드립니다. 반대로 제가 당신의 택배 물품을 가져갔다고 쳐요. 그럼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자 딱 이렇게 한 통 보내면 또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글쎄요. 저라면 밖에다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당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 띡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하는 건가요? 그래도 사과를 한다기에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보내온 문자 내용을 보니 그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다 이랬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여자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보배 형님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수를 문 앞에 둔 이유는 그래요. 당시 물품을 주문한 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일을 해줬던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서 긴급 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갔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이 전혀 아예 없어요. 그냥 너무 괘씸해서 용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안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참으로 안타깝다. 아, 이거. 그 쿠팡에 탐사수 2리터짜리 12개 6천원밖에 안 하는데 고작 그 6천원도 없다는 거야? 이런 미친. 아니 그러면 수돗물로 쳐 마시든가 해야지. 왜 남의 생수로 쳐 훔치고. 야! 야, 저 아줌씨 도대체 나중에 누가 모시고 갈지 벌써부터 막막하다. 깔깔깔깔. 고작 만원도 없는 게 남의 생수를 훔쳐 먹는 것도 모자라 양심까지 싹 다 팔아쳐 먹었구만. 어이씨고. 그냥 이거 법대로 처리하고 금융치료 제대로 받게 만들어주세요. 예? 맞아요. 저는 것들 죽어도 반성 안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꼭 법대로 처리해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만드세요. 우와, 씨, 도대체 어떤 능지길래 기회를 줘도 그냥 대놓고 뻥 차버리네. 깔깔깔깔. 아니 근데 그런데 왜 택배를 밖에다 두는 겁니까? 저희 아파트 1층도 그런 게 많아요. 생수 같은 거 얼른 집에 안 드리고 문 앞에 며칠씩 두고 왜 그런 거야? 내 댓글. 뭐 출장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일부러 밖에다 두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 4번. 무릎이라도 꿇겠다가 맞지 꿇어야 하나요? 라니. 야, 진짜 염치도 없고 제의식도 없는 그런 종자구만. 정말 무섭다. 내 이웃 중엔 없겠지? 아니 미친, 지금 이게 무슨 논리야 도대체. 그러면 길가에 주인도 없이 시동 걸린 차 있으면 아싸 가오리 하면서 냅다 타고 가도 된다 이거야? 돌았냐?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당당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저러면 지가 이기나? 댓글. 뇌를 빼고 거기다가 훔친 생수를 가득 채웠나 봅니다. 끌끌끌끌. 그렇습니다. 어설픈 관용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오는 법. 법대로 갑시다. 8번. 이거 죽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지금 지가 저지른 짓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전혀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번거로운 일이야 이게? 야, 정말 제대로 미쳤구만. 10번. 이거 증거만 없었다면 정말 유치한 개주작이라고 온갖 쌍욕 받겠을 거예요 이거. 후기. 아니 여러분 정말 이게 맞습니까? 말하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변상 안 받을 거고 그냥 이 문자 내용과 더불어 물품 가액, 시간 허비 등등등 경찰에 제출하고 변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절도녀가 다시 사진 몇 장을 보내왔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아니 최소한 만나서 사과를 해야지 남의 물건에 손을 왜 댑니까? 제가 언제 안 만난다고 했나요? 답장 안 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랬더니 이걸 보내옵니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자기를 협박했다 이거예요. 나 널 고소할 거라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인하여 내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가 위협감을 느끼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거나 해악이 될 수 있다. 아, 예, 예. 법 잘 아시나 봐요. 예, 그렇게 똑똑한데 남의 물건을 왜 훔쳤습니까? 예, 수고하세요. 그냥 차단할게요. 아, 이거 협박이라 웃기고 있네. 제가 협박을 했나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 협박을 했습니까? 아무튼 너 차단. 아, 그리고 이것도 사법부에 제출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 여자한테 한 번 더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 그때 상황이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겠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설마 이거 제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일부러 저를 더 열받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린 걸까요?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막 크게 키우는 그런 전문가였어요.
분명 제가 잘못한 게 맞고 또 잘못을 인지했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의 쪽팔림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옛날에는. 여하튼 그래요. 지금 이 사람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 못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뒤에 쬐끔 돼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씨, 발악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바짝 쫄았구만. 그게 아니면 진짜로 정신이 헷갈려 쳐 나갔거나 둘 중 하나지 뭐. 여하튼 쓰니 끝까지 가고 멋진 후기 기대합니다. 댓글. 아니, 법을 이렇게나 잘 알면서 절도는 왜 했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당당해? 이거 온 세상이 나를 속이는 몰카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냐고! 야, 그냥 죄송합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 와, 이 타이밍에 협박으로 협박을 한다는 게 레전드다.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네. 그래. 계속 이렇게 악수만 두니 결국 뭐 나락으로 가는 거지 뭐. 잘 가라. 야, 피해자가 법대로 하겠다는 게 협박인 거요? 이것도 몰랐네. 끄이. 저 여자 나이가 몇 살일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래, 계속 그렇게 발광을 해라. 정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 그래야 더 패는 맛이 있지. 거지가 지가 거지인 걸 알면 그건 더 이상 거지가 아니죠. 도둑 신고했더니 개뜬금포로 협박으로 몰아가네. 물론 쓴이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 절대 협박 성립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 무지한 년한테 얼른 인실알을 제대로 시전해라 이거지. 어, 네, 됐으니. 예, 경찰이 검찰에 조만간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안에요. 그리고 저는 쉬는 날 이 문자 내용과 함께 검사와 판사한테 그 뭐 진정서? 뭐 엄벌 탄원서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 뭐가 됐든 전부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건 반장 6시 50분 방송에 이 사연이 나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다 제보를 했었나 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여자가 절도한 거 얼마 안 돼요. 뭐 생수 몇 통이라니까 뭐 비싸봐야 뭐 돈만 원 하겠죠. 그냥 그래, 제가 착각을 했다. 쓰니가 처음에 여지를 줬잖아요.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물어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다. 거기서 넘어갔다. 발뺌을 했다. 그 다음에 쓰니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그때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순간 혹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물어주면 돼요. 뭐 욕은 처먹어도 일이 그만큼 더 커지진 않는다는 거지.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요만한 거를 학교 운동장, 아니 거의 뭐 달 정도의 크기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 친구 있죠? 그 놈도 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들키면 그게 그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엄청 세요. 허언증도 있고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지가 뭔가 거짓말한 거 혹은 잘못한 거 들키거나 그래 되면 되레 지가 더 크게 화를 내거든요. 옛날 건물 사건도 그런 겁니다. 남의 건물을 지가 지었다고 건물 주인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가 더 큰 소리 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아니면 그 순간 쪽팔림을 어떻게든 무마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제 느낌입니다. 왠지 젊은 아가씨 같은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참 미치겠다 이거. 야,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